우리나라 대상으로 한 귀신 SM이에요? 조심스럽게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곽경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사님이 찍으신 장기화 패러디 영상이 아주 장안의 화제인데요. 반응 좋더라고요. 저 혼자만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네. 다들 재밌다고. 네. 앞으로 우리 가끔 저희가 좀 망가져야지. 네. 조회수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곽 이사님이 얼마 전에 네. 싱가포르 출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 형사 경찰기구, 인터폴과도 뭐 미팅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이버 범죄 소탕에 있어서도 인터폴의 역할이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인터폴은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인터폴은, 아시다시피 국제 형사 경찰기구,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수사기관들 간의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실제 그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국제 수사를 조율해주고 수사를 기획하고 하는 그런 기구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랜섬웨어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거기에 실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인터폴 혼자 단독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로폴이라든가 한국 경찰이라든가 뭐 아일랜드 경찰, 뭐 미국 FBI 등등등 여러 개의 경찰들과의 가운데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한참 이제 더위고 사실 휴가 기간인데도 아마 다크웹이나 이런 사이버 범죄상에서는 계속 좀 활발하게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귀신 랜섬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귀신 랜섬웨어는 작년 말쯤에 국내 증권사를 공격하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속을 하고 있어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업권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이제 증권사, 그 다음에 제약사 쪽. 일각에서는 이게 북한 해커 조직하고 연계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저는 그냥 심증으로는 이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어도 잘하고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치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북한 조직들과 좀 관련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분석가들은 팩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뭐 북한 IP가 나왔다던가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북한과의 연계성은 아직 확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간 가장 많이 언급했던 랜섬웨어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락빗이잖아요. 네, 피해도 가장 많이 입었고 네. 그다음에 뭐 활동량도 되게 가장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 그 락빗 3.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뭐 국내도 유포되고 전 세계에 좀 유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3.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어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락빗 3.0은 올해 6월에 업데이트가 됐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블랙매터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소스코드를 차용한 게 분명히 보여요. 네, 그동안 2.0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다가 3.0에서는 블랙매터 소스의 일부가 여기에 흡수돼서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랜섬웨어의 기본 기능을 충분히 그냥 잘 따르고 있는 거고 뭐 암호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속도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들이 좀 2.0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랙매터의 소스 코드를 차용한 것처럼 다른 랜섬웨어 그룹의 리소스를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스 코드만 재활용을 하겠냐 아니면 침투하는 방식이나 협상하는 방식 자체도 블랙매터나 다른 랜섬웨어 그룹의 그런 수법들을 좀 차용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 대비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서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네.
3만 3천 개 다크앱 어떤 사이트나 시장을 조사한 보고서였는데 네. 사이버 범죄자들 진입 방벽이 되게 낮아지고 있다. 네. 이사님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네. 진입하는 해커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실력 좋고 뭐 오랫동안 특정 기업을 타겟팅해서 쭉 들어가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APT라고 부르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런 자기네들이 APT 그룹인 것처럼 하는 그룹들이 꽤 있어요. 실상 뭐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유명했던 그런 해커들보다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다크웹에 워낙 그 유출되어 있는 계정들도 많고 그리고 뭐 코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악성 코드 같은 거 단돈 20만원, 30만원 정도면은 악성 코드 빌드까지 할 수 있고 그걸 유포하는 인프라까지 갖춰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요. 그 사람들 수준 높진 않지만 계속 네.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네. 네. 되게 피해는 늘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좀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중국인들의 네. 개인정보 10억 건 네, 네.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알리바바를 조사를 하겠다, 그 네. 클라우드 조사를 하겠다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 네. 그 뭐 다른 후속 얘기도 없고 혹시 관련해서 뭐 조금 더 추가만 할 만한 내용이나 다크에서 좀 떠도는 얘기가 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식스길 같은 외국 기업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 관련 데이터 공유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이번에 중국 공안 쪽 데이터가 유출된 게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설정 오류겠냐 1년간 노출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설정 오류가 1년간 방치돼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해당 데이터를 찾는 중국 쪽 대상으로 하는 해커들이 계속 이 데이터를 찾고는 있어요. 네, 그게 20비트코인인가? 뭐 꽤 비싼 돈에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부터 공안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들 같은 게 다크웹 상에서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안을 타겟팅하는 공격들이 계속 있었긴 했었어요. 최근에 한 달 새 통계라든가 네. 간단하게 좀 정리 해주세요. 우선 락핏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하이브 랜섬웨어 그다음에 레빌 그리고 클럽 랜섬웨어 클럽도 다시 한번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간간이 계속 뭔가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귀신랜섬웨어 네 거기에 의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약사도 뭐 지금 한 군데 뉴스화 됐고 최근에는 이제 매스스캔 랜섬웨어라는 게 있어요. 그 이 매스스캔 랜섬웨어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감염되게 되면 파일의 확장자가 매스스캔이라는 뭐 확장자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매스스캔 랜섬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공격 조직 자체는 저희는 이제 새롭게 명명을 해서 데모크로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도 꽤 많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 국가 기반 시설이든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로 자꾸 이제 피해가 생기는 네. 것 같아요. 하나둘씩 네. 시스템 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 네.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전에 콜택시 네, 강원도 쪽 부산 쪽 그 콜택시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가 랜섬웨어에 당하면서 그렇죠. 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 제가 랜섬웨어 사고 조사를 좀 나가보면은 결국 침투해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취약점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VPN 취약점이라든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타고 들어온다던가 다크웹에 계정 유출돼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10년, 20년 동안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본기를 충실하게 할 만한 인력들이 생각보다 없다. 매출 몇 조씩 내는 회사들 뭐 몇천억씩 내는 회사들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보안 인력이 전산 쪽 인력들이랑 같이 훔쳐가지고 한 4명, 5명이거든요. 그 서버도 한 사람이 막 몇백 대씩 보고 인력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계속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시간 내주셔서 또 사랑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종종 저희 멋진 네. 우리 쇼츠 형사도 부탁드리고 네 가끔 네. 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치형님도 언제 한번 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나 혼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